정부가 삼성, SK를 포함한 주요 대기업과 함께 장애인, 고령자,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적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주요 대기업 사회공헌 책임자들은 오늘 간담회를 갖고 대기업들의 사회공헌 사례를 공유했는데요. 박지현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네, 저는 지금 명동 로얄호텔에 나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주요 대기업 소속 사회공헌 책임자들과 함께 포용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뭉쳤습니다.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포스코, 한화 등 총 17곳이 참여했는데요. 고용노동부는 포용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도적인 면과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기업들의 사회공헌 사례를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기로 했습니다. 고용적 노동시장 구현을 위해서 노력하기로 하는 공동선언문이 될 예정입니다. 더 많은 기업이 그런 사회공헌 노력에 함께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서 장애인, 고령자,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고 차별 없이 함께 일하는 문화가 정착되고 아울러 오늘 간담회에서는 직장에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준 기업들의 사회공헌 사례를 공유했는데요. 삼성과 현대자동차는 청년과 신중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 뒤 취업과 창업 지원을 실시해 호평을 받았고요. LG와 IBK 기업은행은 장애인과 자녀를 가진 직원을 위한 근무 환경을 우수하게 조성한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재현웅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장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4차 산업혁명이 진행이 되면서 사실은 소프트웨어 분야 쪽에 굉장히 많은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문제는 뽑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굉장히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감금 부분을 조금 기업이 어느 정도 좀 해소를 해줄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소프트웨어 기술 인력들을 잘 양성하면 국가에도 도움이 되고 또 이제 청년들이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여기에 SK는 사회적 기업의 지원 사례를, KT는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취약계층 약 918명의 일자리를 찾도록 도운 지속가능한 지역 고용 창출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IBK, 신한은행 등과 함께 펀드를 만들어서 사회적 기업이 전문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그 구조를 좀 만들어냈습니다. 주류 자본에서는 사실 재무적인 목적을 가지고 투자를 하더라도 사회적 기업에도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회적 투자를 하고자 하는 그 투자자와 연계를 해서 일종의 그 레이어드 방식으로 펀드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은 양쪽의 니즈가 충족이 되면서도 충분히 사회적 기업으로도 자본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한편 오늘 자리에 함께한 17개의 기업은 앞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하며 취업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차별 없는 직장 문화를 함께 조성하기로 했고요. 사회적 기업을 발굴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명동 로얄호텔에서 팍스경제TV 박주연입니다.